자, 유리님, 질병의장이 좋은 특약인데 너무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의장이 약관상 보면요, 정말 좋아요. 내용이 뭐 5% 10% 어디 제거하면 15% 20% 매 회당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질병의장의 진단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그 질병의장의 그 보험금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위마다 아무래도 보험금을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장의 지급률 곱해서 퍼센티지만큼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제가 질병의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성인 남성이 1억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80대 하면 그나마 저렴하지만 90대, 100세 많이 비싸고요. 성인 보험은 질병의장에 1억까지 가입도 못해요. 3천만 원, 5천만 원이 최고예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 같은 경우는 뭐 1억까지 가입되고 두 그자로 2억까지 가입이 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후유장애가 1억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 디스크로 15% 판정 받았어요. 그 1,500만 원 나오고 내가 위암 걸려서 3분의 1을 절제했어요. 그 30% 나옵니다. 각각각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1,500만 원 받았다. 그럼 8,500 남은 게 아니고요. 각각각 1억 한도 내에서 이제 자기 지급률 곱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장의 보험료 정말 비싸요. 어린이들 물론 저렴하지만 어른들은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고요. 그리고 1억까지도 안 들어가지고요. 근데 상해의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많은 사고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의장이 10년 전에 선구전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장에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저 또한 많은 사람들 추천해드렸고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질병의장에 가입한 사람들 일단 보험 청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질병의장에 내용은 좋지만 생각보다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영상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수술하든 수술 안 하든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경우 후유장애 진단서 10만원 정도예요. 진단서가. 그걸 끊은 다음에 나중에 뭐 보험사에 제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질병의장에 가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 정도 그 후유장애가 나왔어요. 그 보험금 청구하면 2천만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20%니까. 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근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그렇게 안 주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손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병원에 귀찮게 하고요. 또한 의료자문, 아 이거 20%는 너무 과해.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뭐 이 그 병원 규모에 일단 준하는 제 3회 기간에 병원에 의료자문을 얻어가지고 과연 20%가 합당하게 나왔는지, 10%가 합당하게 나왔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가 나오면은 그 보험금을 주겠지만, 제가 보험 17년 인생에 20% 나왔다, 의료자문 얻어서 20%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30% 40% 높게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거의 다 삭감이 돼요. 15%나 10%나 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쪽은 5%나 10% 정도 나왔는데 너네 쪽 20% 너무 과하다. 그냥 5% 10% 받고 끝날래? 어떻게 할래? 아니면 법정 소송을 해라. 그래서 법정 소송을 해라까지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 정도 보험 받던가, 아니면 우리는 지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그 정도 후유장의 지급을 받던가, 아니면 법정을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손사를 고용해서 뭐 보험금의 1, 20% 뭐 주겠다. 그런 조건부 하에 뭐 조사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던가. 근데 거의 다 후유장에 쉽게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후유장의 진단금 원하는 사람들 넣기는 해드리는데,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후유장애는 상해 쪽은 괜찮은데 질병 쪽은 보험 받기 쉽지도 않고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쓰잘데기 없는 특약의 첫 번째 질병 후유장애 전후에 손꼽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썩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